이야기십니다. 어둠의 공간이 일레비라님을 축복하고 있다. 어둠의 힘은 날 선택했다. 이 녀석 따위는 내 상대가 못돼. 강지성. 맞이하겠노라. 이 땅에 그대들이 원하는 지옥의 나라를 세우겠노라. 모두 그날을 기대하라. 1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겠노라. 서울의 번화가 강남 일대를 완전히 파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의 인접지역엔 어느 곳도 피해를 입히지 않은 이 이상한 지진을 사람들은 악마의 지진이라 불렀으니 지진학자들에게 커다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. 허나 이 지진은 훗날 일어날 수많은 기이한 현상들의 서곡에 지나지 않았다. 순간이 다가왔습니다. 5년 전 35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연방부 요직을 맡아 순식간에 동서양진영 간의 핵무기 금지라는 역사적인 조약을 체결해낸 인물, 또한 이 시대의 영원한 적수로 여겨졌던 신아랍동맹과 이스라엘 사이의 평화조약을 이끌어낸 인물, 그야말로 이 시대의 구세주로 추앙받는 유영세 장군께서 이제 곧 우리나라 땅을 밟게 됩니다. 착륙했습니다. 장군을 태운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. 역사적인 순간입니다. 지금 이 역사적인 순간을 생생하게 여러분께 전달하는 저로서는 무한한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에, 허풍 한번 찐하네.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? 넌 그런 말할 자격도 없어. 이제 곧 못